네,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, 우리 2014학년도 6월 모평 B형 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점 1,0. 자, A라는 점이 지금 1,0으로 주어져 있으니 이제 그 대표에다가 이제 체크를 좀 해보면서 가야겠죠. 자, 그랬을 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곡선 Y는 이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.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, 걔를 C고요. 이 직선 L이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 했었을 때, 점 B를 세팅을 또다 해줬어요. 점 B를 뭐라고 했냐면, 얘가 지금 T콤마, 당연히 지금 이루트 X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, 뭐 이루트 T가 될 거라는 건알 수가 있겠죠. 그쵸? 그러니까 이점 B에 대해서 삼각형 BAC의 넓이, 걔를 뭐라고 하자? FT라고 하자. 라고 주어져 있네요. 그러면 얘가 지금 수선의 발을 떨군 거니까, 이 C좌표는 당연히 X좌표가 뭐랑 똑같아야 돼? B의 X좌표랑 똑같겠죠. 그럼 얘는 지금 몇 콤마면 얘는 t 콤마 0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 넓이 한번 이제 구해 보면은 이제 이 넓이가 될 건데, 자, 밑변의 길이 얘로 가면 되겠죠. 그럼 얘는 얼마야? 얘는 t-1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다음에 높이는 얼마? 높이는 2루트 t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, 그다음에 반땡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.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요거예요. 그럼 이제 2가 싹싹 약분이 되면서 얘는 t-1 곱하기 루트 t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제 구해줘야 되는 것은 f'9를 구하래요. 그럼 f't를 한번 구해봐야겠지. 자, f't 구해봅시다. 자, 얘는요, 우리가 t에 대한 함수 곱하기 t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곱미분의 형태가 되겠구나. 그럼 앞에 거 미분해주면 그냥 1될 거고요. 뒤에 거 그대로.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, 그 다음에 루트 t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? 요거 이제 웬만하면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. 자, 얘는 t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얘를 미분하겠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미분법 2분의 1 앞으로 t가 나오고, 그 다음에 t의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. 그쵸? 그러면 이제 얘가 t의 뭐니까? 얘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는 역수로 가. 그러면 t의 2분의 1분의, 어떻게 돼요? 2분의 1 곱하기 t의 2분의 1분의 1,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자, 근데 t의 2분의 1은 얼마니까? 얘는 루트 t가 될 거니까요. 2루트 t분의 1,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될 내용이니까, 루트 함수 이제 미분하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2루트 t분의 1이 되겠구나,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를 갖다 집어넣으래? F'9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T에다가 9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? 네, 그러면 얘는 루트 9가 될 거고요. 얘는 8 곱하기 2루트 9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루트 9는 얼마다? 얘는 3이고, 얘는 지금 8 곱하기 2, 3, 6,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저 잘 계산을 해주면요. 3 더하기 3분의 4가 되겠죠? 네, 그러면 3분의 9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얼마다? 3분의 1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